김영환 충북지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던 제천 청풍교 개발계획에 같은 당 도의원이 위험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판했던 도의원과 기자들에 대한 테러사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가 개회를 앞둔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하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중호우로 대청호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충청권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 수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제천을 방문한 후 12년째 흉물로 방치된 청풍교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위험하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천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의 중심에 청풍교가 있다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청풍교에 식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세계적인 명소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000만 이상의 국내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 하지만 한 달 만에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제천 지역 도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자원을 키운다는데 여당 도의원이 반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힘겹게 성사된 철거를 보류하고 정밀 안전진단 실시 후 개발 방안은 공무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도민을 멘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지난 2012년 인근에 청풍대교가 세워지면서 청풍교는 12년째 통행이 금지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985년 세워져 이미 40년이 됐는데 현재 상판이 아래로 쳐져 눈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휘었고 콘크리트가 벗겨지고 철근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았지만 활용 대신 철거에 무게가 실린 이유입니다. 현재 철거와 관련한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이 우선 잘 돼야 되겠죠. 그 다리가 낡아서 더 건설하면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김영환 지사는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정밀 안전진단을 먼저 해 문제가 없다면 보강작업을 거쳐 사업 공모와 타당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장도 사업 추진을 환영하고 있고 안전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요.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공모를 포함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천 지역에서도 철거와 관광자원 개발을 두고 주민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판했던 도의원과 기자 두 명에 대한 테러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주를 받았다는 당사자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통화 녹음을 비롯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 사람이 중간에 말을 바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김 지사의 고향 마을 주민들은 관련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주도한 한 남성은 김 지사의 측근을 자처하면서 MBC 충북과 충북인 뉴스 기자 또 박진희 충북 도의원의 연락처를 다른 마을 주민에게 건넸습니다. 김 지사에게 걸림돌이 되니 손을 봐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해당 주민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른바 테러 사주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손님 봐줘야 되겠어. 내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작업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만 쉽게 그냥 넘어가는 말로 했더니 보내드렸더라고요. 당시 이 폭로자는 테러를 실행에 옮길지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라. 작업을 하라. 수령하려고 했지 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하려고 했던 거고. 청주 흥덕경찰서는 협박과 살인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김 지사의 고향 후배 두 명에 대해 7개월간 수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실제 테러에 착수하거나 준비하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테러 사주를 받았다고 폭로한 사람이 정작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꿔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장을 냈던 박진희 도의원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주를 모의하는 통화 기록이 증거로 제출이 됐고 그리고 테러 대상자 세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가 넘어간 게 문자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증거불충분이에요. 말 안 되죠. 시민단체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지사를 비판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협박까지 받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이 무엇에 기대어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한편 김영환 지사 측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로 차량을 돌진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20일 만취한 상태로 인천에서 차를 몰고 와 충주시 수안보면에 한 카페에 돌진한 뒤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두 사람은 인천에서 말다툼을 벌여 출동한 경찰이 분리조치했지만 이후 남성이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최일선에 섰다 경영난에 빠진 지방의료원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도의회 앞에서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자치단체에선 30개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충북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뒤 기존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난 2년간 청주의료원은 236억, 충주의료원은 106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조례가 음성군에서 주민 발의로 추진됐는데 논란 끝에 의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군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떤 조례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직전 본회의장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의장석 앞에서 고성을 지릅니다.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려 하지만 이를 막습니다. 지난해 음성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군단위에선 처음으로 시민 2,35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생활임금조례가 부결된 데 항의한 겁니다. 앞서 지난주 음성군 의원들은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원안뿐 아니라 자신들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까지 부결시켰습니다. 찬성 4명에 반대 4명. 민주당은 모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8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서명 마련을 해주셨잖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물을 물으니까 반대를 하셔? 그럼 여기서 서명을 왜 했어요? 아예 올라오지 말아야 되지. 충청북도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577원 많은 11,437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조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엔 차별적 요소가 많은 조례라고 지적합니다.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찬성하는 측에선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음성군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입니다. 청구인 측은 생활임금을 주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한 해 10억 원가량으로 많지 않고 조례를 폐기한 이유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표장에서 그냥 부결된 결과만 봤고요. 부결된 다음에서야 왜 반대했는지 그제서야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음성군 의회는 일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올해 안에 재상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본회의장 소동과 관련해선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진입니다. 집중호우로 대청호에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그치길 반복하면서 지난주에만 쓰레기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대청호가 충청권 식수원인 만큼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 수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입니다. 집중호우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자풀이 대부분이지만 스티로폼과 페트병 그리고 냉장고까지 각종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막고 있는 건 길이 1km 가까운 대형 차단막. 쓰레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 단계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에 묶어 육지 쪽으로 옮겨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걷어내고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좋고 아랫집안 물 먹는 사람도 깨끗한 물 먹고 그러기 위해서 빨리 작업을 완료를 시켜야 돼요. 차단막으로 쓰레기를 막아놓은 대청호 상류의 또 다른 지점. 그물에 묶어놓은 쓰레기를 굴삭기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 수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뭇가지와 자풀이 물에 가라앉으면 수거하기가 어렵고 녹조를 발생시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500만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상류에서 빨리 이걸 건져내줘야만이 녹조도 좀 덜어지고 그래서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이번 집중호우로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는 18,000세제곱미터 정도. 일주일 사이 배 가까이 늘며 서둘러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청호에 설치된 차단막들이 쓰레기를 막으면 수자원 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가 지역 주민 등을 고용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수문 방류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대청호. 올해도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 수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난 16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조의 분리막을 제거하던 68살 노동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황화수소 농도는 200ppm으로 기준치보다 20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국은 당시 노동자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시설에 출입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 처벌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스타이렌이 누출됐습니다. 우수관로를 통해 누출된 양은 50kg 이상으로 관계 당국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스타이렌은 합성 고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인화성 물질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장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한반도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촌에서는 대체 작목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대가 높고 일교차가 큰 제천에서는 이름까지 생소한 디냐라는 중앙아시아 과일을 들여왔는데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익은 과일이 허리 높이의 그물망에 달려 있습니다. 참외보다 크고 수박보다 작은 디냐라는 멜론 품종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생산하는 멜론입니다. 착고한 지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 3에서 4kg 정도로 큽니다. 당도를 측정하자 16브릭스가 넘습니다. 과일은 보통 13브릭스가 넘으면 달다고 합니다. 지대가 높고 고온 건조한 중앙아시아 고원 지역에서 자라던 디냐는 올해 처음 제천에서 시범 재배됐습니다. 지대가 높고 이래서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온 건조에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그 디냐나 하미과가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과일이지만 이미 여행객들을 통해 알려졌고 새 상품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수확에 앞서 선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메론의 고유한 어떤 성질 플러스 수박의 좀 아삭한 맛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 가지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타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천에서는 이미 7년 전부터 해외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하미지구에서 자라는 하미과도 지역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보다 더 다양하게 우리가 그 드냐 그 종류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끊이지 않는 데다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농업의 도전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형 도시농부를 농한기인 겨울에 일손이 부족한 제주로 보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넉 달간 제주 감귤 유통센터에서 선별과 세척 작업을 할 도시농부 190명을 모집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부터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업과 뷰티 산업 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절멸 직전 희귀새로 분류하는 댕기 흰지르래기가 발견됐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지난 19일 새장에 있는 댕기 흰지르래기 두 마리를 동물원 주변에 누군가 두고 가 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댕기 흰지르래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만 사는 희귀종이어서 누군가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주동물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올려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옥천 공설 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포도와 복숭아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이 운영되고 도매 가격보다 10%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또 각종 체험 행사와 초대 가수 공연이 펼쳐지고 수학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폭우 피해로 취소돼 2년 만에 개최됩니다. 공사 시작 7년 만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청주에서 증평 구간이 오는 25일 개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 북위교차로에서 증평 도당교차로 사이 10.5km 구간이 완료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 정오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이 개통하면 평소 19분 거리가 7분으로 줄게 됩니다. 충청 내륙고속화도로는 증평에서 음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고 충주는 내년, 제천은 후년에 각각 개통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식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천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경리 시의원은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와 광양, 울주, 대구, 달성 등 여러 자치단체가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 건수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531건이었던 제천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416건으로 5년간 115건 줄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투표에 동료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임원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투표 링크를 공유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